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제 뚝배기 헤딩부터 봐야 되니까 일단은 방금 얻었던 앙리를 빼버리고 지루를 넣을게요. 둘 다 뚝배기가 있거든요. 이 두 선수 다 강뚝이 있어요. 강뚝이 있는 선수들이라 헤딩 특화 밑에 보면은 뭐 점프력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죠. 예, 헤더 스탯도 좋아요. 요거 한번 쭉 가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야, 드리블 괜찮은데? 야, 드리블 속도 괜찮다잉? 어? 야, 뭔가 이게 속도가 되게 빨라진 것 같은데? 태호는 크로스가 별로 안 좋거든? 태호는 크로스가 별로 안 좋아. 쭉쭉 가봅시다. 오베르마스 드리블 좋잖아. 야, 뭔가 이게, 오, 잠깐만. 야, 드리블은 되게 마음에 드는데? 뭔가 이 속도가 확 다른데? 그래, 이런 태클 범위 좀 줄어들어야 돼. 뭔가 이게 왜 이렇게 빠르지? 뭔가 엄청 빠른데? 근데 얘 속도감이 장난 아닌데? 지금 헤딩 찬스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작은 선수랑 큰 선수랑 다 보려고 해. 다 보려고. 자, 지루 한번 꺾어보자. 지루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루의 이런 턴하고 드리블이 좋은 오베르마르스의 턴이 드리블 턴이 완전 다르죠. 달라요. 그래요.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거는 또 라이브 서버에도 솔직히 좀 차이는 있었는데 확실히 차이는 난다. 속도감이 완전 틀려요. 오, 얘 범위가 좁아진 거 맞나? 좁아진 거 같기도 하고, 에? 좁아진 거 같기도 하고. 태클 범위 좀 좁아진 거 같기도 한데. 가봐. 그렇지, 왔다. 이게 정확성이 좋아진 거야. 저런 것도 옛날에 좀 뜨고 하긴 했는데. 저게 되는 건가? 이거는 파워헤드 때문에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왔다. 야! 적응도 1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 봐, 측면 열기 좀 쉬워졌지? 오! 야, 이 크로스 텐다이! 오, 잠깐만! 이거 호로우쭈, 이거, 헤딩 이거 괜찮은데? 이거 강뚝 없는데? 강뚝 없는데 헤딩 야무지게 가는데, 이거? 오! 푸티도 크로스가 막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한번 올려봐야겠다. 오! 씨, 크로스 정확하게 가는데? 스태미나가 없는데 지금. 오! 여기 헤딩 조금 정확성 올라가는 거 확실하다. 약간 조금 밸런스 무너진 상태에서 헤딩이었잖아. 헤딩 정확하게 하네. 이거 확실히 자동 수비. 이게 수비 범위 좀 줄어든 거 맞는 거 같아. 이렇게 하면 원래 비벼주거든? 비벼주는데 비벼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좁네. 그래, 이렇게 좀, 그래, 이게 낫지. 괜찮아, 좀 좁아져야지. 많이 좁아져야 돼, 범위는. 태호가 크로스가 안 좋은데, 앙리 한번 볼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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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리가 이 정도 헤딩, 고래. 오케이. 그래. 호로쯔. 와, 존나 빨라졌어, 봐. 드리블 좋으니까.
이거 안 되는 게 맞고 산체스 키가 작으니까. 어, 겁나 빨라 네드베드. 야 마크는 안 된다. 어 마크 안 돼. 그냥 대충 냈다 올린 거거든 방금. 어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오 봐봐 이게 마크 이런 거 안 돼. 수비 막아놓으면 안 돼. 마크는 안 돼. 이거 크로스 좋은 선수랑 크로스 안 좋은 선수랑 차이 있어. 그냥 한 골 넣어버려. 아 이거 중거리 없어져. 아 난 내가 넣으면서 난 진짜 자괴감 들어. 오 잠깐만 그거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 어? 앙리는 세모머리. 킹 앙리 확실히 달라 진짜로. 이게 렉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 드리블 완전 달라. 어, 헛헤딩. 아 봐봐 이런 것도 파울이 나는 거고 태클 범위가 줄어든 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느껴지네. 네 게임을 하면서 좀 느껴지네요. 와 근데 애들 존나 좋다 진짜. 저런 묶으면 안 되네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지금 평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 왜냐면 이게 공격이 재밌어졌어. 왜냐면 지금은 그러니까 막 그 말도 안 되는 패스미스에 말도 안 되는 수비 AI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헤더 때문에 공격이 너무 재미가 없고 게임을 놓고 싶은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이게 더 만족감이 있을 것 같거든. 내가 볼 때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는 재밌거든 지금. 친구들한테 형님 유튜브 구독시계 박으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래 이런 경합도 안 되는 게 맞아요. 어이 그래 고맙다 어, 탈모빔이. 일단 내가 봤을 때 히어레온 같은 스타일은 더 게임을 못하게 될 것 같은데. 어, 수비가 좀 줄어드니까 수비가 더 어려워지니까 어. 일단 뺏어요. 그 자동 수비가 줄어드는 건 없는 것 같다. 어. 지금 생각났거든 지금. 어? 야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야 붙어 있었는데 뭔 소리야? 아니 방금 뭐 벗겨내고 했는데 뭔 소리야? 야, 벗겨냈는데 뭔 소리야? 산체스가 앞에 있었는데 수비보다. 와 축구 모르시네. 맞게끔 봐봐 어차피 중거리야. 봤잖아 여러분들 이거 없애라고 이거. 이 말도 안 돼. 얘 골키퍼가 호구도 아니고 저런 거 못 맞겠냐? 가자 지루 지루. 어? 왜 노이어는 못 막 쿠르토안을 막냐? 어, 근데 저렇게 잡게 해주면 좋아. 차라리 그러니까 저렇게 잡게 해주면 사람들이 중간 안 때린단 말이야. 상대방한테 공격권을 그냥 주는 거니까. 봐봐 이거 태클 범위 좁아지니까 저런 거 되는 거야. 못 뺐잖아 이제. 못 뺏어. 옛날에 저런 거 붓기만 해도 뺏어야 했어. 어 근데 안 뺏어진다고 저거. 어 드리블 치기 존나 편한데 진짜. 그래 이런 거 봐. 우고 산체스 하잖아. 수비가 경합 안 뛰니까 이런 게 되잖아. 와, 야, 저 이 된다 이거 된 이거 골키퍼 잘 막아서 그렇지 된다. 크로스 안 좋을 텐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요. 그래 앙리 쪽 안 되네. 와 확실히 이게 차이가 있네. 지루와 앙리의 차이가 딱 나오네. 와 뿌띠까지. 안 돼. 그냥 올리는 거 안 돼. 수비수가 붙어 있을 때 그냥 올리는 거 안 돼.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 어 공중볼 경합 시 공격수 헤더슛 정확도 조정. 어. 확실히 개선된 놈이 이 개선 어
개선되면 뭐예요? 어. 그리고 그냥 그 경합 상황에서도 약간의 부정확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섭에서는 어떤 거였냐면 본섭에서는 정말 노마크 찬스인데도 상황인데도 헤딩을 터무니없이 날려버리는 많았어요. 예. 이게 많았어서 좀 짜증이 되게 많이 났었어. 이게 뭐야? 이거 시도조차를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야. 근데 이 상황 자체는 이제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시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개선이 되다 보니까 시도를 좀 하게 되고 뭔가 다양한 루트를 좀 만들려고 하고 지금처럼 막 찔러주고 뭐 앞에서 박스 앞에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의 공격에 있어서 시원시원함이 보여요. 저는 만족스러워요. 딱 적당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합할 때도 안 될 건 안 되고 그리고 진짜 마크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선수가 완전히 붙어있는 상황에서도 안 되고 그리고 골키퍼가 이 헤더에 대한 반응조차도 저는 골키퍼가 그 헤더에 대한 반응도 조금 만족스러웠어요.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잡아야 될 건 또 잡아주고 펀칭해야 될 건 펀칭해주고 크로스 이후 공격수 이거 저 인정합니다. 예. 조금 인정합니다. 소폭 상향 인정. 요거 인정. 수비 AI 스탠딩 태클 범위 조정. 태클 능력치에 따라 자동 스탠딩 태클이 발동되는 범위가 라이브 서버보다 좁아집니다. 이것도 느껴졌어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태클 뻗는 범위가 좀 줄어들어서 박스 안에서 드리블 치는 맛도 있고 뭔가 심지어는 하는 그런 맛도 있었어요. 드리블을 치고 들어갈 때, 예. 그리고 패스를 할 때, 본섭에서는 진짜 먼 거리서 내가 말해줄게. 상황이 있어. 뭐 수비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자 이거 하나를 놓을게요. 이 글을 놓고 볼게요. 자 수비가 이게 수비수야. 이게 수비수고 이게 공격수고 이게 수비수야. 그러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달려오면서 요 정도 거리에서부터 태클을 누르고 들어와도 뭔가 얘가 이상해져. 뒤뚱거리면서 약간 얘가 이상해진단 말이야. 왜냐면 수비 범위가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거 결계라고 말할게. 이만큼의 결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태클을 딱 눌렀어. 여기서 태클을 딱 눌렀는데 결계가 이만큼 태클 범위가 딱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 뭔가 이상해져. 그리고 얘가 갑자기 달라붙으려는 움직임을 딱 보여줘요. 이게 태클 범위인데 태클 키를 딱 눌렀을 때 요만큼의 예전에 본섭에서 있었다고 하면 이 친구가 드리블 치기도 애매한 거야. 힘든 거야. 여기서 태클 누르고 있으면은 슈퍼 존나 떨어져 있는데 태클을 여기서부터 누르고 있어. 그러니까 얘 드리블을 못 치고 들어가는 거야. 패스를 하는 공간에도 여기에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패스예요. 우리 팀의 선수고 얘가 공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이만큼의 결계가 있다 보면 여기서 태클키를 존나 누르고 있으니까 패스를 주는데 패스가 이상하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패스의 에러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네. 패스의 에러율이 높아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왜 우리가 공격할 때 뭔가 더 재미있고 공격의 매끄러움이 좋아졌냐고 하면 이 태클 범위가 패스에 가는데 태클 범위가 이만큼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패스가 이 결계를 벗어나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 미스가 안 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딱 이 정도인 거지. 요 정도에서 이제 태클 키를 눌러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아니야. 여기까지 들어가면 자동 수비가 들어가 버려. 그래서 한 이 정도, 요 정도에서 태클 범위가 됐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드리블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좁아졌기 때문에 드리블을 칠 맛이 나죠. 꺾어주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수비 자체가 범위 자체가 라이브 서버가 좁아지고 그 다음에 패스 에러율 자체 확률을 낮춰버리니까 조금 더 매끄러운 경기 템포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공격 우리는 골을 넣기 위해서
골을 넣기 위해서 우리는 축구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수비는 어려워야 되고 공격은 쉬워야 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항상 이 축구 게임 자체는. 근데 이놈의 피파 온라인 4는 공격이 어렵고 수비가 쉬워버리니까 이게 골 넣으려고 진이 다 빠지는 거야. 골 넣으려고 진이 빠져버리니까 미쳐버려 이 사람이. 게임이 하고 싶겠냐고. 나는 골을 넣기 위해서 골 넣으면서 내 골 만족하면서 리플레이 보고 싶은데 골 넣기가 너무 힘들어졌단 말이야. 수비 잘하는 게 정말 실력이에요. 예.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놈의 피파 온라인 폰은 이게 바뀌었어. 생각을 잘못하나 봐. 이것도 뭐 이번에 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뭐 간담회 가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바탕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게 안 돼서 되게 정말 좀 안타까웠는데 이거 지금 좀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보면은 제가 저 보습에서는 그랬다 방금 말로 다 설명했으니까 그랬다 하지만 테스트 서버에서는 이랬다 라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드리블 속도 관련 조정. 그래서 이것도 저는 사실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예. 자 일단은 만족스러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드리블 속도 관련 조정. 방향 전환 각도에 따라 감소되는 드리블 속도 라이브 서버보다 완화됐잖아. 그쵸? 이게 드리블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꺾으면서 영상에서 계속 보여드렸어요. 근데 요게 스탠딩 태클 발동 범위가 좁아지지 않고 결계가 넓어져서 범위가 넓어져서 드리블 속도가 뭐 완화되고 이렇게 했으면은 화체감이 와닿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드리블 속도가 라이브 서버보다 완화가 되면서 수비 범위가 태클 범위가 좁아지다 보니까 확 차이가 나요. 드리블 칠 맛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드리블 능력치에 따라 드리블 속도가 라이브 서버보다 증가합니다. 이것도 느꼈잖아요. 우리가 뭐 레이카르트나 혹은 뭐 프티 그다음에 뭐 테오 워커가 쳤을 때는 드리블 속도 요게 조금 더 오베르마르스와 네드베드가 치는 드리블하고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완전히 구체적으로 제가 뭐 영상만 봐도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차이가 그냥 진짜 많이 나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좋게 받아들여져요. 왜냐? 공격이 쉬워졌으니까. 드리블도 공격이 하나인데 공격이 조금 더 쉬워졌기 때문에 예. 이것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것 또한 테스트 서버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패스 속도 에러 조정. 아까 말씀드렸죠. 에러 조정도 이게 에러 조정이 되면서 요것 또한 패스 속도에 따라 패스 속도 에러가 나올 확률 라이브 서버보다 감소했죠. 그리고 패스 각도에 따라 뒤 안 나오죠. 그리 각도에 따라 패스 속도 에러가 발생할 경우 공이 느려지는 에러가 발생할 확률 라이브 서버보다 감소합니다. 그 어떤 경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본섭 할 때 공이 진짜 뭐 이상하게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 또한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초반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이게 되게 중요해. 태클 범위를 조정하는 게 이게 정말 핵심이야. 이게 만약에 없고 이런 거 다 상향 조정하고 뭐 상향 조정하고 완화를 시키고 뭐 어떻게 한들 이 수비 AI 태클 스탠딩 태클 범위가 넓어진 상태 그대로 둬버리면 거의 무쓸모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거의 무쓸모가 돼버린다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상향을 시키고 조정을 해주면서 이것까지 해주니까 확연히 차이를 느끼면서 게임이 매끄러워졌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잘했어요. 예. 이것 또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러 조정도 확실히 패스를 확실히 빌드업을 할 때 네. 터무니없는 패스 미스가 많이 줄었다. 이것 또한 에러율이 감소되면서 스탠딩 태클 범위가 좁아지면서 이게 확실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딱 이 정도였어요. 오늘 테스트 서버 1차는 이 정도였고 저는 이 정도면 만족 일단은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 넣으면 만족스러운데 자동수비가 이게 자동수비는 그대로인데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비수가 서 있을 때 공이 여기 왔다 떨어지면 그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면 가만히 멀뚱하게 있는 거는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붙었을 때는 자동수비가 발동을 해도 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또한 자동수비가 왜 여러분 자동수비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말을 했냐면 그것도 역시 이 범위 때문이에요. 자동수비 범위가 여기에 다가왔을 때는 자동수비 인정합니다. 공이 앞에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동수비 이게 진짜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렇게 있는데 여기서 범위가 결계 자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요 자동수비 범위가 이렇게 넓어져 버리면 뭘 할 수 있겠어. 아다리도 많이 나고 뭔가 이상해. 태클도 갑자기 뽑고 갑자기 PK를 주고 막 이런 상황도 있단 말이야. 얘는 드리블 치고 나는 패스할 생각인데 슈팅 때릴 생각인데 얘는 갑자기 여기서 자동수비가 이만큼인데 발동을 해버려. 이거 자체가 되게 핵심이었던 게 이 테스트 서버에서는 태클 범위를 줄여주는 거 좁혀주는 게 이게 진짜 이번 1차 임시 테스트 서버에서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이것 또한 뭐 괜찮았던 것 같고 요거 또한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무크 마크를 했을 때는 잘 안 됐거든. 근데 확실한 헤더는 또 헤딩을 해주니까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완전 칭찬합니다. 스탠딩 태클 범위 좁히는 거 이거는 확실히 좁히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1차 테스트 임시 1차 테스트 서버는 저는 일단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일단은 만족스러워요. 일단은 본섭 게임하기 싫어 진짜로. 근데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또 그래 좋게 이렇게 해줘놓고 또 갑자기 또 바뀔까봐. 사실 넥스트 필드 5차 업데이트 했을 때도 사실은 지금처럼 아니랬거든. 맞잖아. 지금처럼 아니랬다고. 뭔가 이상하게 바뀌었어 진짜로. 내 정말 그걸 안 믿거든. 잠수함 패치를 굳이 할 이유가 있냐. 절대 그럴 일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바뀌었어. 뭔가 바뀌었다고.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1차 임시 테스트 서버 구장은 기본적으로 만족스러웠다라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